어린이에겐 친구가 되어주고 어른들은 동심의 세계로 이끄는 인형. 그런데 여기 희망을 선물하는 조금은 특별한 인형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린이가 그린 그림과 똑같은 인형을 선물하는 것. 상상 속에만 존재하던 단짝 친구를 실제로 만나게 해주는 사람 박성일 씨입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인형 공장.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니 인형 만들기가 한창인데 척 봐도 인형 크기가 예사롭지 않죠? 바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인형 탈을 만드는 곳입니다. 스티로폼으로 인형 얼굴 표정부터 작은 소품들까지 제작하고 있다는데요. 신발 안에다가 천을 씌우는 작업을 했어요. 아, 저희가 흔히 보던 그 인형 신발 같은 거. 네. 이분은 손 안에 쏙 들어오는 스티로폼을 아주 섬세하게 다듬고 있는데요. 이곳의 정체는 뭔가요? 바다라는 강아지 캐릭터 있는데 그 캐릭터 코 만들고 있어요. 모든 인형 탈을 수작업으로 만드는데 이곳의 대표인 박성일 씨도 예외는 없답니다. 스티로폼 조각부터 천으로 감싸는 일까지 제작에 참 손이 많이 가는데요. 지금 탈 인형 속 부속 원자재가 드러나지 않게끔 속 싸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린이 애니메이션으로 내보내고 있는 주인공이죠. 네. 대표인 박성일 씨가 매의 눈으로 검색해야 하는 것도 참 많습니다. 제작부터 검수까지 꼼꼼하게 확인하느라 몸이 열 개라도 모자라는데요. 네, 고생하셨어요. 네, 예. 들어가겠습니다. 예. 네. 바쁜 일상 속에서도 그가 빼놓을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판매하기 위한 인형이 아닌 그저 선물하기 위한 인형을 만드는 것인데요. 아이들의 그림을 인형으로 만드는 일은 사실 처음부터 그가 생각했던 것은 아니었답니다. 5년 전 시작된 프로젝트. 원래 이 회사의 사장이었던 박성일 씨 아내 고 장금신 사장의 생각이었습니다. 이제 장금신 사장이 좀 몸이 아파서 투병을 하는 기간에 일산 암센터에서 만난 어린이들한테 선물을 주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병실에서 그 아이들 선물을 이렇게 만들면서 시작된 프로젝트가 고마우 제국 나만의 인형 프로젝트예요. 아이들이 그린 그림을 인형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선물을 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건 아내의 생각이었고요. 투병을 하는 동안 힘들잖아요. 항암도 하고, 그래서 병원에서 무료한 시간을 보내는데 아이들한테 선물을 이렇게 만드는 그 모습이 너무 예뻤어요, 제가 봤을 때. 그 당시에 와이프가 하늘나라 갔을 때 그 당시에는 나한테는 행운이라는 건 없어 라고 생각을 했죠. 왜냐면 다른 사람들은 TV 같은 데 보면 좀 힘든 병이어도 잘 극복하거나 또 기적이 생기거나 그랬는데 저한테는 기적이 없었죠. 네, 와이프가 결국 떠났으니까. 하나 어린이의 나만의 인형의 그림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그가 받은 편지만 지난 5년간 무려 2,000통입니다. 이게 다 뭐예요?
어린이들이 본인들이 가지고 싶은 인형 그림을 그려서 편지하고 같이 고마우 제국에 보내준 편지들입니다. 네. 요새는 1년에 600여 통이 온다는데요. 지난 4년 동안 모여진 어린이들로부터 받은 편지들이고요. 그러니까 좀 수량이 좀 되죠. 네. 아무리 사연이 많아도 그 안에 들어있는 이야기가 모두 소중하다는 성일 씨. 특히 어떤 사연은 눈시울을 붉어지기도 합니다. 부산에 사는 원유가 보내준 편지가 여기 있네요. 원유는 소아암에 걸린 소녀고요. 저희 산타우 제국으로 이렇게 편지를 보내왔어요. 몸이 아프기 시작하면서 학교도 잘 못 나가게 되고 주변의 또래 친구들과 많이 멀어지게 되면서 저희 주변에 친구가 거의 없어요. 이 그림이 마법처럼 인형이 된다면 친구이자 희망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 그림은 제가 바라는 완치된 모습의 저를 그린 거랍니다. 제 기억 속에 있는 아이 중에 한 명이에요, 원유가. 원유는 직접 우리 사무실에까지 놀러도 왔었거든요. 네. 지금 잘 투병 중인 친구. 네, 열심히 잘 버텨내고 있습니다. 편지로 받은 그림을 그대로 인형으로 구현해야 하는 작업. 아이들의 순수한 상상 속에만 있던 작품이 실물로 나오려면 많은 고민이 필요하답니다. 잠깐 보여드릴까요? 네. 도깨비 인형이죠? 재료는 어떤 거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타올지라고 그러죠. 네, 그래서 뽀송뽀송하고 털도 달리고 도깨비 컨셉에 잘 맞는 것 같아서 이 타올지를 선정을 했어요. 그림의 질감에 따라서 잘 표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원단들을 사용해요.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열심히 엿보고 그 그림을 어떤 원단으로 어떻게 표현하면 가장 그림하고 비슷할까 생각하면서 원단을 선정합니다. 20년이 넘도록 인형을 만들어온 그에게도 어린이들의 독특한 그림은 항상 숙제를 남기곤 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포근하고 친근한 인형을 만들 수 있을까 고민을 거듭하다 보면 어느새 세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작품이 그의 손에서 탄생합니다. 이렇게 인형이 완성되었습니다. 귀엽죠? 그동안 사연이 선발되어 자신만의 인형을 받은 아이들은 900여 명. 성일 씨 혼자만으론 벅찬 일이었지만 주변의 도움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선생님. 아니 왜 일요일 날은 전화기를 꺼놓으세요? 아, 저 휴가 갔었어요. 언제 오셨어요? 어제 저녁에. 성일 씨가 반갑게 인사를 나누는 이분은 누구일까요? 뜨개질로 아기자기한 인형을 만드는 아티스트입니다. 뜨개 인형 해주셨던 작가님이시고요. 제가 부탁을 드려서 또 작가님이 함께 해주셔가지고 처음으로 이렇게 기존에 하던 거하고 질감이 다른 인형을 아이들한테 선물을 했었죠. 이 인형은 제가 좀 많이 좀 정성을 들여서 만들긴 했거든요. 너무 귀여워가지고 저희 딸 그림이랑 좀 비슷해가지고 좀 많이 기억에 남아요. 어린이들에게 사연을 받고 무료로 인형을 만들어주는 취지에 공감해 1년 전부터 재능 기부를 하게 됐다는군요. 저도 이제 워낙에 인형 만드는 걸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예전에도 이제 막연하게 생각이 아이들 그림으로 인형을 한번 만들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계속 갖고 있었거든요. 저도 계속 갖고 있었는데 마침 이제 사장님께서 그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저도 이제 경험도 되고 이렇게 일하는 것도 재밌게 이제 아이들 그림들이 이렇게 막 상상력을 더하다 보니까 그냥 그림들하고 또 틀리잖아요. 그래서 같이 일해보면 재밌겠다 싶어서 같이 하게 되었어요.
상상 속의 친구를 인형으로 만드는 작업엔 성일 씨 회사의 직원들도 힘을 보탭니다. 만들기 어려운 것도 있다는 거. 네, 좀 황당한 그림들이 있죠. 네, 의상 만드실 때 네. 어느 게 제일 힘드세요? 친구들. 작아서 조그만 게 힘들어요. 큰 거 이 어른들 옷 같은 건 쉬운데 이 작은 옷들이 아주 만들기 힘들어요. 근데 이제 최대한 맞춰주려고 하죠. 15년 동안이나 인형의 옷을 만들어온 베테랑 직원도 쉽지만은 않은가 봅니다. 이번엔 인형을 만들다가 난관에 부딪힌 모양인데요. 허리 이렇게 긴데 어떻게 위에다 자수채를 해? 이거요? 자수채요. 여기다 그냥 때려박는 거예요? 예. 패턴 디자이너와 봉제 작업을 하는 직원까지 머리를 맞대야만 해결점이 보이는 상황. 선물인 만큼 더 잘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가득하다는데요. 그래도 언제나 자신의 뜻에 따라 도와주는 직원들이 고마운 성일 씨. 마음을 작은 응원으로나마 전해봅니다. 두 명. 선생님 이름 송두현이? 네. 지금 이 배불른 게 이게 지판이야? 꼬리? 여기 꼬리 넣는 거야? 네. 아, 여기 꼬리 이렇게 넣지 옆으로? 네, 예, 맞아요. 드디어 인형의 모양이 잡혔나 보네요. 이렇게 나와야지. 네, 예쁘게 나왔는데, 아, 이쁘네.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이쁘네. 그러니까요. 머리 안 만져도. 이제서야 한시름 넣습니다. 박음질 한땀 한땀에도 울고 웃는 나날입니다. 대표님 오늘 웃는 거 처음 보네. 나 오고 나서 사문화로 썼어. 성일 씨에게 숙제이자 선물을 남기고 떠난 아내. 뭐 와이프 떠나고 나서 많이 헤맸죠. 네. 근데 여전히 제 마음속에서 이렇게 인형 만들고 있으면 옆에 같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좋습니다. 그래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만나면 열심히 살다 왔군 이렇게 하고 반겨줄 거 아니에요. 아내와 함께한 약속을 지키려 오늘도 성일 씨의 인형 만들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